지금까지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지금도 외식을 거의 안 해요. 촬영하실 때 그럼 네. 직접 도시락을 항상. 싸서 밖에서 예, 예. 촬영 중에 드실 음식을. 예. 근데 밖에 나가서도 집밥 드시는 분. 예. 근데 내가 오늘 사실 이 프로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누군가한테 뭘 해줘서 집밥을 해줄지 내 사랑하는 남군한테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긴 뭐 내 거 하나도 없잖아.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뭔가 큰 기대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사실 실망할 수도 있어요. 특히 호동 씨 같은 경우에는 예. 배고파가지고 우리 촬영 끝나자마자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먹을 수 있는 또, 저희 집은 거의 이제 그 자연에서 나는 걸 가지고 거의 자연식으로 해요. 자연식이에요? 거의 야채 좋아요. 스타일. 그러면 원래 베지테리언이세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근데 않은데, 고기는 거의 안 먹죠. 고기는 거의 안 먹어요. 그래서 선배님 그러면 오늘 김정 씨가 자랑할 오늘의 집밥의 메뉴는 뭡니까? 오늘 호동 씨를 위해서 내가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저 친구를 뭘 먹여야 뱃속에 꼬르륵 소리를 안 나게 하고 맛있다는 소리를 할까. 그래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 얘는 그냥 싸놓으면 돼. 그래서 뭔가 많이 싸놓으려고 하니까 일단 밑반찬이 한 20가지 되고요. 우와.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묵은지가 또 저희 집에 몇 년짜리가 있어서 그건 호동 씨를 위해서. 오겹살 아니, 묵은지. 지금 집집마다 저희가 비교를 해보고 오겹살 묵은지. 중요한 게 너무 있잖아요. 지금 들어야 될 때 이런 거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겹살. 네, 오겹살 묵은지. 오겹살. 예. 고기 없다고. 묵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동 씨를 위해서 특별히. 제가 갱년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갱년기 올 나이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네 정말. 그래서 요즘 콩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콩을 따로 먹기 힘드니까 콩밥도 그렇고 그래서 명란젓하고 해가지고 두부탕. 명란젓탕. 두부탕. 그다음에 네, 요즘 전어철이잖아요. 전어는 요때만 먹잖아요. 전어 나오나요? 집 여기서...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 굽나요? 아니요. 저희 집 이제 초장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네. 가진 양념 있는 거 다 써가지고 고구마 줄거리니 뭐 이런 걸 넣어서 좀 묻혀서 드셔보시면. 김정 선배의 오늘 집밥의 테마는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자연식 시골 밥상입니다. 여기 호박이 왔다. 내가 여기 있는 거를 다 따가지고 음식을 해줄 거예요. 아유. 우와. 집에서 텃밭을 가꾼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의 텃밭인지 그냥 체크해요. 아, 직접 다 관리하세요? 네, 일단 이 밭으로 오세요. 자, 안 그래도 선배님 나... 이거는 뭐예요? 뭐요? 이 소품들이 특이한데? 아, 내가 도자기 했었거든. 나 도자기 가르쳐준 선생님이 이 집 질적에 선물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느낌은 무슨 저? 아, 이걸 뒤신 거 뒤신 거예요? 의자예요, 아니 도자기입니까? 의자기. 아, 의자기라. 늦게 오는 바람에 지금 오 뱀이 하나 지나가고 있어 뒤에. 왜? 진짜요? 오 뱀이 하나 지나가고 있어 뒤에. 왜? 진짜요? 엄청 큰 거. 저희 집은 거의 뱀 수준이에요. 지렁이가 있다는 건 땅이 좋다는 거거든요. 내가 처음에 여기 거 와가지고 봤다. 이 텃밭을 가면서 지렁이 때문에 엄청 요즘에는 지렁이하고 같이 사니까 얘 빨리 들어가 밟히기 전에 땅이 건강하다는 뜻이야. 근데? 들어가 있어 밟히지 말고 나오면 안 된다 얘들아. 밭이 없는데 자 여기 야. 여기 우리 밭. 아 진짜. 아. 고추다. 여러분들 이따가 하실 때 여기서 고추 좀 따오세요. 요거. 아 아니, 고추가 주객 빨리 컸네요. 지금 네. 지금 이 텃밭에 온 거예요? 예. 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를 다 따가지고 음식을 해줄 거예요. 아유, 와 진짜 자연식이다. 형 이게 호박밥이 진짜. 이야. 이거 호박으로 요리 좀 해줄게. 이거 따가지고 무릉뎅이 호박도 지금 이렇게 컸잖아. 어디요? 여기. 아니, 고구마도 캐세요? 고구마는 아직 좀 있어야지. 지금은 아직 들려갖고. 진짜 보물창고예요. 그리고 이거 저기 온 김에 내가 지금 이거 아까 조금밖에 못 땄는데 이거 고구마 줄거리 좀 따줘요. 네네. 줄거리요? 이거 따는 거 알지? 이렇게 끝에 여기를 이렇게 따는 거야. 네.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것만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것만 따서 위에는 잘라버리고 이렇게 잘라버리고 아, 그건 안 먹고 죽이면 먹는 거예요. 어, 어, 그리고 이거를 아, 입을 안 먹어요. 어, 그리고 이거를 까야 돼. 이렇게. 아, 그게 고구마 줄기 우리 먹는 고구마 줄기입니까? 무치고 볶고 고구마 줄거리로 만든 3종 세트. 그리고
이제 고추. 아, 고추가 맵겠는데, 그러니. 여기서 한번 먹어볼까요? 다 눌러졌는데.